네, 두나무의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요. 2조 8천억 원, 그리고 올해 전체로는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. 정말 굉장한데 올해 들어서 가상자산 가격이 참 폭등을 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대금 규모가 코스닥을 넘어서요. 코스피에 육박을 합니다. 최근 1년 동안 업비트의 거래대금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,582조 원에 달했는데요. 코스피가 3,934조 원 정도입니다. 차이를 아시겠죠?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되겠는데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쥔 두나무가 이제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큰 손이 됐습니다. 이렇다면 두나무 관련주를 또 찾아봐야겠죠. 염정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가상자산 뭐 요즘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업비트, 뭐 코빗도 있고요.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할 투자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이슈 체크해볼까요? 네, 사실 올해 들어서는 주식시장보다 코인시장이 좀 더 뜨겁다고 할 정도로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인시장으로도 많이들 이제 뭐 같이 하시거나 넘어가시거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사실 연초 대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. 그에 반면에 이제 가상화폐 쪽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거래 대금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좀 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장도 조금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뭐 사실 10월에서 11월까지는 가장 핫했지만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나라고 좀 제가 좀 찾아보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는 워낙에 지금 올해 장사를 정말 잘했습니다. 이제 영업이익은 뭐 거의 뭐 사상 최대가 될 거고 사실 그 두나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의 거래 대금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요. 뭐 두나무는 또 여기에다가 증권 플러스라는 또 어플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누적 조회수가 누적 다운수가 리테일 증권사의 키움증권인 1인 키움증권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NFT 관련된 종목으로도 또 두나무가 또 조각을 보여줬었는데요. NFT 관련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어떤 뭐 제재라든지 아직까지는 이런 뭐 플랫폼이라든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금 지분 수합을 한 또 하이브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의 NFT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라고 좀 야심찬 계획 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거래 대금 가상화폐에서 나오는 거래 대금을 위한 수수료뿐 아니고요. 또 다른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런 두나무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투자처들이 꽤 있어요. 빗썸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. 이제 비덴트가 또 많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인수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. 네, 우리 이제 뭐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의 지금 주가 흐름이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두나무의 관련주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두나무의 사실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은 사실 카카오입니다. 하지만 카카오는 뭐 사실 최근에 좀 흐름 자체가 이제 금융당국의 제재라든지 그리고 않죠. 워낙에 좀 덩어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좀 그런 모순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관련해서는 두나무 관련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등이 있겠습니다. 거의 비슷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우리기술투자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의 지분을 약 7.6%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를 통해서 사실은 기존의 맨 처음 투자 금액 대비해서 지금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. 3분기 영업이익만 했을 때 2,498억 원이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1,500%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할 만큼 이 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 이렇게 벤처캐피탈들이 최근에 수익 투자 수익률이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같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상장될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벤처캐피탈 초창기의 멤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해서 벤처캐피탈 관련된
종목들이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두나무의 자회사가 있습니다. 람다 이오륙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. 여기에 다시 또 우리 기술 투자가 재투자를 계속함으로써 계속 두나무 관련된 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상승력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네. 조금 눌려 있는 구간입니다. 오늘장에서 네.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3%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. 네, 뭐 말씀하신 이슈들 다 호재거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부터죠, 15일부터인데 네. 중국에서 또 규제가 나왔습니다.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. 결국은 이 큰손인 중국이 이탈할 경우에 이 가상 거래소에서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 폭풍전야다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이제 중국에서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15일부터 이제 거래 서비스를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. 이제 그에 따라서 사실 중국 시장에서 또 어떤 그런 또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경우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,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다들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이렇게 하루하루 좀 등락은 좀 있지만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요. 지금은 관망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보려면 코인시장도 같이 봐야 되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. 흐름 자체가 어쨌든 이게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사실 이제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련 종목들에게는 지금은 좀 조금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관망의 자세로 계속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코인과 주식 시장이 좀 연동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. 네.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,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특징으로 우리 기술 투자 3% 보셨고 가상화폐는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오늘 그래도 큰 영향은 없네요. 네,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뭐 등락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시 또 바로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.